지난 1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골목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. 알록달록 응원봉을 든 수만 명의 시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구호를 외칩니다. 같은 날 저녁 6시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한 겁니다. 골목에 자리 잡은 시민들 위로 현수막 하나가 펼쳐집니다. 여기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. 시민들은 구호에 맞춰 이 현수막을 찢었습니다. 오는 14일 두 번째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번엔 탄핵 표결에 반드시 참여하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.